겨울 비디오입니다. 오늘도 역시 기한하죠. 제가 감히 말하지만 저보다 신챔프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. 물론 찾아보면 있겠죠. 하지만 안 찾아보면 없다고요. 제가 넘버원입니다. 이 뭔 개소리야! 자, 지금부터 이렐리아 상대법 시작합니다. 자, 이렐리아를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거, 이렐리아가 Q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펜타 Q로 이렇게 견제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자, 여기서 미신이 갱이 왔죠? 저는 저런 갱 따위에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. 미신 진짜로도 아니고 벌써 이제 갱을 온다고? 자, 플래시는 두 개나 빼고 죽었죠. 이거 완전 이득입니다. 손해네. 아, 정글차 진짜. 자, 이렇게 탑에 교전이 일어났죠. 그러면 바로 지원을 가져야 합니다. 진짜 지방령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간다 진짜. 자, 이렇게 백업을 봐주면은 킬을 먹을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. 아싸, 개꿀. 자, 더 가서 킬을 더 먹읍시다. 자, 두 명 잡으려다 다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명만 잡읍시다. 절대 블루 때문에 리신 보는 거 아니에요. 리신이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리신을 보는 거예요. 절대 리신 블루 때문에 아니에요. 아싸, 개이득. 블루 먹고 시작한다. 자, 여기서 이렐리아랑 딜교를 할 때 E, Q, W, Q. W는 스턴을 피해줄 때 쓰는 게 아주 좋죠. 자, 펍을 먹은 이렐리아 라인전 이기기 정말 쉽죠. 아, 펍을 줄 땐 질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. 미신이 200경 왔다고 미신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. 넌 뒤졌다 진짜. 내가 지금 우주 끝까지 쫓아간다 진짜 너는. 아, 아주 쉽게 땄죠? 한판 놓칠 거야. 자, 여기서 또 꿀팁을 드리자면은 우리 팀이 왔을 때 킬을 땄죠? 자, 상대방이 따봉을 날려주면은 같이 따봉으로 교감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두 명 온다고 당황하지 말고 카르마부터 컷. 궁! 그리고 평타. 아, 아깝다. 자, 빨리 가서 WQ. 아, 이래도 완전 이득이죠 진짜. 2대1도 이깁니다. 아, 진짜 개사기네. 자, 이렇게 적 스킬을 무빙으로 가볍게 피해줍시다. 뭐 이건 당연한 거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죠. 와, 진짜 개멋있다. 무빙으로 다 피한다고 이거를.